전원 측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3년 만에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할 짓 다 하고는 노골적으로 주변국과 대화를 요구했죠. 우리 언론은 중국이 달라졌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기실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서 육자회담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북한은 김계환이 중국을 방문해서 육자회담을 희망한다고 다시 밝혔죠. 그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저는 육자회담으로 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육자회담은 그들이 3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공인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또 퍼주면서 세월을 보내야 되겠죠. 아직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지 않으면 육자회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미국도 은근히 육자회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히틀러를 믿는 동료 보수 당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협이나 하는 자는 맨 나중에 잡아먹히기를 바라면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다. 8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의원실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내란 업무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혐의 사실입니다. 오늘 4부에서 현장 기사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의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듣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재민주와 실천 모임의 김세연 의원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학교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원식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 보도에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침에 예, 전국을 강타한 뉴스 예,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죠. 네. 지금 그 야간에 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일단 지금 중지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 사무실 이런 것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고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세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특히 30여 명의 인원을 대동을 해서 국정원 측이 어제 오전 8시께부터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진보당 측이 주장을 하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강압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양측 협의하에 밤 11시께 16시간 정도 지난 뒤였는데 이 각각 한 10명 이내선 시점을 남겨두기로 합의하고 압수수색이 멈춘 상태고요. 예. 압수수색 제기 시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진보당이 그 국정원 측에 당 최고위원회가 예정된 오전 8시까지는 좀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하여튼 오전 중에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국회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2005년도에 이광재 2011년에 최구식 두 의원이 이미 선례가 있더군요. 네. 예. 그 내란을 음모한 혐의, 그 내란 음모죄와 그리고 국법법 위반 이랬던데 이석기 의원을 어제 체포하지 못했죠. 네. 못한 게 아니고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조금 그래서 법무부가 아니, 잠깐만요. 체포. 예. 이 방송 중이니까 제가 그 조금만 증정하겠습니다. 내란 업무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또 회기 중에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체포를 안 했을까요? 아, 어제 그래서 그 변장을 하고 도주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 안 됐고요. 네. 체포하기 전에 그런 정도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적으로. 그렇지 말입니다. 그죠? 예. 하여튼 근데 언론 보도는 일단 법무부가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뭐 언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적용된 혐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란 음모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 동조 그게 두 가지인데
뭐 유사시 대비해서 총기 준비해라 뭐 이런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 지구대 전화국을 비롯한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했고 인명살상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 뭐 적기가 이런 노래 등을 한 그런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내살했다는데 예, 이런 사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미리 좀 이렇게 구속을 하든지 체포하든지 해서 국회의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글쎄요. 그 이 박사 얘기한 것도 저도 의견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3년 동안 내 사람에서 가장 최근에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면 왜 이 시점에 국정원이 이렇게 또 압수수색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시기가 참 묘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세간에서. 예. 이 남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죠? 네. 어제 판문점 연락 채널로 합의서 문안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공식 체결되려면 기술적으로 이 서명한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교환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고요. 우리 측 그 김기용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하고 북측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서명을 하면 이제 발효가 된다. 그럽니다. 뭐 공동위원회 설치 구성 방식이라든가 또 분과위원회 구성 역할 운영 방식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여기서 1차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 재가동 시점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그 예상인데 다음 달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 일단 우리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 우리 측에서 10월 2일 개최하자고 이렇게 수정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예, 로버트 킹 목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하죠. 케네스 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미 국무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석방 차원에서 가는 거다. 그리고 이 뭐 북미 대화라든가 6자회담 재개하고 서로 뭐 연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일단 배 씨는 그 킹 특사와 함께 31일 북한을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 김정은 세습 체제가 체제로 넘어간 이후로 미국 고위 관리가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북미 대화에도 전환점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죠. 현재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어제 뭐 전월세 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요만 좀 알려드리면 예. 우선 연 1 내지 2%대 저리 주택구입자금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 선보이기로 한 그것이 좀 눈에 띄죠. 예, 그게 그 예, 수익 그 공유형 그리고 손익 공유형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엔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하다가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주택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월세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 그래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하기로 했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매시장 활성 쪽에 그래도 너무 초점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전월세 상환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세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현재 지금 발생한 전세 대란을 막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좀 역부족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예, 우유값 올렸다 내렸다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네. 서울 우유가 우유값을 결국 올리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올린다고 했다가 뭐 정부 쪽에서 기획재정부 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죠. 예, 우유값 인상폭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하나로마트가 나서서 사실은 이제 좀 가격을 억제했던 그런 그 전례가 있는데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 우유하고 이 하나로마트 측이 우유값 인상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어제. 예. 그래서 내일부터 리터당 220원씩 올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우유 1리터 제품 가격이 2,520원에서 220원 정도 더 2,520원 정도로 한 220원 정도 오르게 이제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업체들도 지금 따라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유값 인상을 사실상 막았던 그 하나로마트나 정부 측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올리기로 방침이 또 바뀌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의아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난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이 대책을 두고 부자 분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새누리당의 전월세 대책과 국토교통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숙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강숙호 의원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어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여러 가지 정책입니다. 특히 장기주택 모기지 활성화 등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네, 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역시 이제 국회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월세 공급 늘리고 주택 수요자에겐 자금을 지원한다 아마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이 정책으로 전월세 대란이 해소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최소한 예.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고요. 예. 또 가장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세값 불안 요인을 매매 시장의 부진에 따른 것을 그 전세 수요 증가가 있었다. 예.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차 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보고 있어서 예. 따라서 이번에 이 대책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동반 안정이라고 했는데도 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전월세 대란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택 매매 활성화 정책 아니냐. 물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다 이제 복합적인 거죠. 예.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다들 연결되기 때문에 꼭 임금만 가지고 한다, 전월세 시장만 갖고 한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제 그 이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그 지원해 주는 것 이걸 두고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가계부채가 980조입니다. 이 OECD 예, 예. 기준으로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참 놀랄 만한 수치죠. 1160조가 가계부채인데요. 뭐 예.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가뜩이나 위험 수위에 다다른 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더욱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DTI 그 부분을 폐지하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 정부는 거기에는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예. 단지 이제 일반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 있고요. 또 집을 거주수단으로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일단 시장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빚내서 집 사라 이거와 그러면 빚내서 전세금을 올려주라는 것과 어느 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득 대비 집값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비싼 건 사실인데요. 예. 지금 주택 구매 수요가 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예, 집값이 비싼데 주는 그 그렇게 파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부 이제 집값이 뭐
사실 집값은 매매 가격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예. 매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월세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도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저희가 정책을 집약해서 넣은 것은 중산층 계층도 물론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서민 계층. 예. 과거에 집을 사지 못해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살았던 분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이 됐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전월세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약간의 정부가 지원책을 많이 마련을 해서 자기 집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항구 대책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재반 경비와 재반 그 세금도 인하를 해주고 재반 경비도 많이 집을 보유하는 상태에서의 그런 부분을 좀 인하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나온 모기지론이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 그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부담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결국 네. 앞으로 집값이 지금 그 거품이 만약에 꺼지게 될 경우에 이 집값 하락을 할 경우에 빚을 내게 해서 집을 사게 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손해를 입히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끊임없는 연속성, 악순환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집값에 대한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보고, 예.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빠진 상태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수요가 올라갔고, 왜냐면은 집값이 없으니까 이 집을 사서 전세를, 월세를 놓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니와 시중금리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부가 조금만,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면은 자기 집 갖는 부분이 좀 수월치 않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모기지가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 두 종류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 두 그 모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깁니다만은. 예, 좀 짧게 해 주시죠. 가장 예. 특색 있는 부분은, 장기형으로 많이 깔아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집을 사서 나중에. 예. 또, 은행, 대출을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나중에 그 집값을 어느 정도 차액은 남겨놓고 은행과 금융기관과 집을 산 소유자가 같이 어느 지분을 공유를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예. 집값이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서로 좀 나눠 갖는 예. 그런 그 특수한 그 제도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수익 공유형은 지금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대신에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이익을 나눠 가지는 제도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익 공유형은 40%까지만 빌려주는데 집값 손실까지 주택기금이, 주택기금과 함께 그 분담을 하는, 예, 그런 모델이고요.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빌려주는 최대 금액이 2억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는데 그쪽으로 집중이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조금 질문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제가 야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 도입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그대로 실시된다면은 이제 예. 세입자 보호 처방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대책은 이게 될 수가 있다고도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올려가는 이 전세값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과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2년에 불과한 이런 부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준다 이러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상당히 그 안정된 부분에서 살 수가 있지만 예.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4년 후에는 또 2년간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또 올라갈 그런 예.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쪽을 다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더라도 이 서민들이 주거 불안은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 최소 예, 예. 1회 정도는 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이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 그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좀 고려할 그 수는 없겠습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예.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야당의 주장을 한다면은 또 서로 이 심의 과정에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이번에 예. 양도세 중과 폐지, 결국 그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것도 국회 계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뭐 부자를 위한 감세라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과거에 이 법안 자체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만들어 놓은 법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쉽게 설명을 한번 하자면 로또 있지 않습니까? 복권이. 예. 로또를 맞으면은 30% 세금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예. 2주택 양도 차익이 50%를 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3주택 양도 차익이 60%를 냅니다. 일반 세율의 6에서 38%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예.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막 이럴 때 이 부분은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바닥으로 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 마당에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주택을 몇 개를 좀 더 구입해가지고 전월세도 놓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이런 그 과대한 세금 때문에 집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 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과한 세금이 아니냐 부자에 대한 감세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보다는 예. 현실적인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 지금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는 거죠? 대란의 대책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이어질 예. 수 있는 매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취득세 인하 그동안 참 말씀도 많았는데 6억 원 이하는 1% 그리고 9억 원까지가 2% 9억 원 이상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소급 그 시킨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하 시기는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여야 간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 지금 저희 결산국회도 들어오질 아니하고 또 현재로서는 9월 정기국회 때 개원식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회기가 아직도 정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내어가지고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통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이 취득세 시행 시기가 저희 그 국회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언제 시행할 것인가 부분은 국회에 달렸고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빨리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야만이 예. 그 시기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토교통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그 한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법 문제 이걸 9월 국회에서 그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과거 이명박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문제점을 보완을 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할 거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그 의견을 정리를 한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이제 거부권이 해소했는데 예.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난 5월 달에 국토위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업계와 부처 간의 쟁점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해라. 그래서 중간중간 보고를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예. 받은 그 주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저희 국회에 제출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번 택시산업발전법은 9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좀 보태고
예. 또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매듭을 지을 작정입니다. 예. 그리고 코레일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권을 주는 7도산업 발전 방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민주당은 예, 7도 민영화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과 이제 철도노조가 이제 철도 민영화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당초에는 그 처음 이 제2수소발 KTX 제2코레일 이 부분은 예. 민영화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서 현재 우리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철도공사로 하여금 제출자를 통해서 제2공사를 출범시켜 서로를 경쟁시킨다 그런 구상으로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차 정부와 저희 당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꼼수를 써서 민영화를 하겠다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강수코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유보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출발사심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정체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효령로 신호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터미널역에서 뱅뱅 사거리 구간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시민 제보고요. 남부순환로 봉천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시속 10km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국립국악원까지는 시속 2, 3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정체고 반대쪽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각각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고척교에서 금천교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안양천로 상황이 수월하니까 안양천로로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로부터 여야당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앞서 1부 새누리당 강수코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석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전월세 대책, 그 핵심은 공공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저금리 장기주택 모기지 등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정부에서 이 전월세 시장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러나 정부에서 늘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게 시장에서 안 먹혀든단 말이에요. 예.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금매물만 반짝 거래를 했었고, 예, 지금 뭐 정책들이 그렇게 지금 안 먹혀들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 집 가진 사람들이 전세값을 내릴 뭐 이유가 없죠, 본인들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번 대책 중에는 우선 그 무조건 대출을 좀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싸게 하겠다. 예.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에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가다 보니까 또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네.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건설업자들이나 부자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그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 수요로 바꾸겠다. 이런 목표 아래 취득세율을 인하를 하고 또 뭐 수익 공유 행위니 손익 공유 행위니 하면서 장기 모기지를 활성화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전세 수요가 그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그런 뭐 반짝 효과가 이제 예. 9월, 사실 지금 또 9월 이후로 이렇게 이제 뭐 효과가 나타날 건데요. 저희들은 우선,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수요에, 필요한 수요들에 대한 워낙 그 경제 사정이 나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자 하더라도 워낙 집값들이 지금 비싸기 때문에, 예, 결국은 구매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전세로 이렇게 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전세로 가려고 하면 뭐
좀 싸고 또 안전한 뭐 이런 집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에서 몇 가지 냈던 것들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안 받고 있죠. 예. 근데 우선 그 민주당 방안을 듣기 전에요. 예. 지금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전월세 대책에서 이 민주당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적이라고 항상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예. 그냥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 돈을 많이 가진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 많은 집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을 걷자 그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다 주택제 그 예.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그 문제군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폐지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부자들에 대한 부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씩 더 내자 그 말이죠. 그런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새누리당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이제 우리 부동산 TF 팀을 구성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내놨던 걸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는 아니지만 받을 것은 그래도 저희 새누리당에 대해 내놓은 걸 받고 또 소용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조금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선진국이고 예. 일반 뭐 중산층에 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이 내어놓은 그 안 중에 네. 그 전월세 상한제 그 하는 문제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자 이 문제가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전년 그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질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사실 일부 법학자들도 이건 우리 현실에서 당분간 좀 특히 소액주택의 경우에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 이거 뭐 쉽게 그냥 말씀드려서 전월세 예. 상한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2년을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2년 후에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수 있게 그러면 한 번 더 2년을 보장을 해주는 예.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이고요. 예. 그래서 세입자에게 우선 불쌍한 세입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라 그거예요. 민주당안은요. 예. 그리고 이게 집주인은 좀 2년을 더 봐줄 수 있는 그거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2억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3억, 4억으로 올려버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아스팔트로 나가야 되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예를 들면 2억이었으면 한 5% 뭐 예. 1000만 원이나 뭐 조금 더 올린 2억 뭐 1000이나 2000 이런 식으로 가야지 2억에다 3억 가는 게 지금 다반사입니다. 서울 시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전세 세입자들이 그냥 꼼짝없이 거리를 남고 또 그리고 그 뭐 세입자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집 가진 주인이 뭐 주인이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잘 돼 있으면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그냥 그 전세나 월세를 확 올리지 말자. 어느 정도로 프로테지로 법률로 정해놓자. 그리고 어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것은 집주인이 물론 주인이지만 그래도 불쌍한 세입자가 예. 세입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한 번쯤은 더 뭐 2년이면 2년 또 일부 저희들이 어제 그 이런 전세 또 월세 그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예. 학년이 중학교가 3년, 고등학교가 3년이니까 3년, 3년으로 해가지고 이 동창들하고도 영원히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데 이 졸업을 그 중간에 학교가 바뀌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도 예. 참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학군 문제 때문에 이제 늘 그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서름을 많이 겪는 얘기들이 들려오죠. 예. 예.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을 하면 결국 그 이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매수하는 쪽보다는 임차를 그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 집들을 사라 그러는데요. 예. 절대적으로 물량이 지금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량도 부족하지만 우리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 효과도 9월 넘어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발표는 8월 28일을 했지만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9월 넘어서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뭐 저희들도 둬봐야겠습니다만
저희 당이 주장을 했던 뭐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임대 보증금 정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금액 상향 조정 뭐 이런 제도들을 정부가 저희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 이 내용들이거든요. 참가해야 될.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말을 안고 있지만 이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금융권의 금리가 아주 좋았을 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금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선진국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전부 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부 주택 당국자들은 월세로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건 선진국 추세란 말이에요. 예. 월세가 과하지 않도록 이 월세가 너무 어떤 세입자들에게 그 불리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또 만들 필요도 있어요. 예.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넣어놓고 은행에서 이자를 빼먹던 시대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 월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네. 지금 민주당 안을 전부 다 말씀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한 1분을 드릴 테니까 좀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예. 예, 세입자에게 조금 그 한 번쯤은 더 살 수 있도록. 예, 그거 말씀하시고요. 전월세 예. 상한제랑 프로트 일정하자. 임대 예. 보증금 변제 금액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서 7,500만 원 이하짜리를 적어도 2,500만까지는 뭐 책임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제도인데. 예. 서울에서 7,500만 원 이하 전세를 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향을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높여달라는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그 보장 금액을 올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취득세율을 인하를 했을 때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취득세율은 취득할 때는 세금을 조금만 내고 예.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세금을 조금 더 내자 그겁니다. 우리 민주당은요. 예.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취득세가 지방세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예. 보통 한 26%에서 막 30% 가까이. 저 좀 경제가 안 좋은 뭐 자립도가 안 좋은 충청북도 같은 40% 이상. 이게 2조 4천억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예. 이거에 대한 어떤 보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도지사들이 예. 올라와서 이런 것도 아마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말들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취득세를 그 3단계로 그 조정을 한다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3억 이하는 1%로 대폭 낮추고, 그리고 3억에서 9억 사이는 이제 2%. 네. 이 9억이 넘으면 3% 이런데. 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예. 아, 좋은 내용이고, 참, 1%, 그 9억 같은 경우는 2%였었어요, 사실은요. 예. 4%까지 됐죠, 참. 그 다주택자는. 예. 근데 이제 3%, 뭐 1%를 낮췄죠. 예, 예. 이렇게, 이런 건 상당히 저희들도 뭐, 정부가 긍정적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예. 네, 우리가 뭐 전세로 가고 싶어도 올려줄 수가 없고 월세가 많으면 예.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월세 내기가 힘들고 이런 어떤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거죠. 예, 지금 그 정부가 저리로 그 모기지론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은 환영하는 겁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네, 이것도 지금 발표만 했어요. 이제 그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9월 가서 국회에 예. 통과가 돼봐야 이것이 또 아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 택시법 지금 이 개정안이 예. 예. 다시 지금 그 국회로 들어와서 9월 달에 논란이 될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네, 택시법은 우선 버스 업자들이 야, 택시가 그 버스 다니는 차선으로 다닌다. 아니면 예. 정부에서 버스들이 적자가 나게 되면 보전을 해주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예. 예, 그게 몇 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택시법이 나오면 택시에서 다 가져가버리는 예.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 뭐 또 전용 노선으로 택시도 들어와버리면 이거 버스하고 택시가 엉겨져서 어떨까. 예.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혀 택시법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따로 된 예산으로 택시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예. 전용 차선은 가서도 안 되고 가지 않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전국에 택시를 지금 몰고 있는 그 기사들이 아주 최악의 조건들입니다. 예. 뭐 백 몇십만 원 한 달에 보통 보니까 17, 18시간씩 일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국민 세금으로 택시에게 돈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죠. 세금을 예. 그런 데 쓰라고 걷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예. 코레일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권을 주겠다는 거.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코레일 민영화하는 거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건 코레일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그 수순이고요. 예. 옛날에 KT 같은 것도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 해놓고 다 민영화 시켜가지고 일부에게만 배가 터지도록 배불르게 먹고 살도록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철도에서 유일하게 흑자 내는 것은 다른 무슨 무궁화원이, 비둘기원이 뭐 옛날 뭐 이름들 있잖아요. 뭐 새마을원이. 예. 그건 전부 적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만 흑자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흑자가 난 코레일을 가지고 예, 이 손에 난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철도가 산업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공익적 목적, 공공성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런 제대로 되고 있는 회사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럼 나머지 예. 그 무슨 비둘기호, 새마을호, 무궁화호 일반 간선, 지선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그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사 지금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이어갑니다.